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큰 얘기 저는 그렇게 막 오래 듣고 싶지 않습니다. 뭐 연말에 되면 그래도 상승에 뭐 모멘텀이 있다. 뭐 좀 천천히 보시라, 길게 보시라. 이런 얘기 저는 안 들으랍니다, 오늘. 네. 네. 정말 3월과 4월에 시나리오 딱 쓰고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딱 세우고 명확하게 좀 가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투자 전략 팀장님, 신중하게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중호 팀장님. 네. 네. 신중하게. 예, 네, 신중하게. 대신 명확하게 가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애매하게 뭐,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그러니까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고. 한문으로 풀이하면 신중하게 호. 좋을 거야. 아. 좋을 호. 예. 네. 자. 신중호 아닙니다. 네, 신중호 팀장님. 네. 예, 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리는 것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저는 싫습니다. 예. 아니, 저 프로. 네? 너무한가요? 이거 왜 애널리스트한테 자기 강요를 해? 아니, 그게 맨날 저처럼 뭐 오를 가능성이 뭐 높다고 생각하지만 내릴 그 리스크도 우리 항상 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좀 명확하게 가겠습니다. 자, 얘기를 팀장님.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 네. 그러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네. PT는 뭐 참고 삼아서 보내드렸고요. 네. 네. 일단 3, 4월. 네. 어떻게 뭐 바로 저 들어갑니까 시나리오? 네, 뭐 3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고, 네. 4월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아까 이제 정프로께서도 이제 뭐 하락할 거냐 뭐 올라갈 거냐 명확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아닌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는 드리겠지만 네, 네, 네. 주가가 좀 먼저 그 변동성을 보이면서 네. 체크 포인트를 몇 개 주지 않았냐 시장에서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금리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게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좀 껄끄러운 게 있는 게 유가가 아직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모멘텀 측면에서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이슈냐라는 거를 보면 네.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하구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수가 1월 초에만 10% 오르고 네. 3,300을 찍었다가 뭐 이렇게 장중에 찍었지만 찍었다가 내려온 상황에서 거의 지금 분기가 지나지 않았지만 개인들의 순매수 자금은 양시장 합쳐서 거의 40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1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사들였던 그 모멘텀이 이상으로 나와야 네. 3,000 200, 300을 더 뚫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3,200, 300을 뚫으려면 연초에 시장을 봤었던 게 작년에는 유가도 낮았고요. 네.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였다라는 거죠. 네. 근데 올해는 고유가, 강달러. 강달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달러가 굉장히 올라왔고. 비교죠. 예. 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 좋을 게 없네. 그러니까 좋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지수는 나아진 거에 대한 베팅을 해서 3,300까지 갔다가 좀 눌렸는데 네. 지금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작년하고는 올해가 확실히 다르다. 네. 마진이 정말
작년만큼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고스란히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만약 60불 이상으로 계속 버텨버리면 네. 시장은 다시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다소 조금은 힘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4월 달에 나오는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생각보다 별로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거치고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장은 오늘 아마 어저께 나스닥이 3%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또 추세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조금은 아직은 이른 시점인 것 같다라는 좀 더 신중하자.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거꾸로 유가가 한 50불 중반까지 좀 하락해주면 네. 그때의 지수대가 3,000이게 되면 3,000에 들어가는 거고 그때의 지수대가 만약 뭐 2,800이면 2,800대로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 지수대로 보기보다는 유가의 레벨을 갖고 지수를 조금은 진입 시점을 갖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성장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금리의 상승이잖아요. 네. 지금 금리의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주가의 조정은 충분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남았습니까? 주가의 조정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의 상승분을 감안한다라는 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예. 상대적으로 이제 보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일드 갭 같은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대비해서 전 세계 일드 갭이 얼마냐? 네.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미국채 10년물 대비해서 전 세계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1.5 넘었다가 살짝 또 다시 내려와 있는데 네. S&P 배당 수익률만큼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은 미국채 10년물 대비해서 주식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조정폭이 여기서 더 빠지거나 아니면 PER이 더 빠지면 일드 갭이 올라가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거고 네. 아니면 EPS가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려서 그 밸류에이션에 자연스럽게 기대 수익률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기간 조정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 더요?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인덱스 자체가 이제는 푹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3천 살짝 깼다가 왔잖아라는 정도로는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라는 변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라는 거고 금리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채 입찰 아까 뭐 전 시간에 이제 잘 얘기해 주셨지만 국채 입찰까지 신경 쓰는 단계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이제 그만큼 금리에 사람들의 생각, 투자자들의 생각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오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이었으면 금리가 올라와도 뭐 테슬라나 여러 가지 나스닥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금리 변수가 금리가 몇 BP만 올라도 시장이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자체에는 금리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진 거는 유가도 신경 써야 되고 달러도 신경 써야 되고 금리도 신경 써야 되니까 하다못해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산 40조의 자금을 뚫고 넘어가려면 그 변수들이 실적에서 별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이제 4월에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네. 유가가 그 영향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주식에? 인플레이션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 5년물 갖고도 만들고 10년물 갖고도 만들지만 지금 한 2%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근데 이제 명목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2%인데 명목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10년물이 1.5%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P로 따지면 한 50BP. 예. 네, 0.5. 근데 그렇죠. 보통은 명목금리가 항상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높습니다. 네. 당연한 게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실질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친 게 명목금리니까. 그런데 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명목금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뭐라도 그런 사야 된다. 그런 상황에는 뭐 주식이 좋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렇죠.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많이 줄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한 번 있었어요. 2012에서 13년이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명목금리가 낮아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든 명목금리가 올라가든 이게 붙거든요.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여서 주식을 샀다 그러는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이고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이다 보니까 유가까지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명목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내지는 3분기 안으로 미국의 10년물이 2%까지 트라이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비용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나 그냥 실적 없는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어제 하루 정도는 나스닥이 좀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네네. 그 자체가 변동성이고요.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금리가 못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텐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거에 대한 트리거가 저는 유가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유가가 좀 팍 부러지고 나서 그때는 그러면 시장이 나스닥이든 다우든 한국의 코스피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지된 상황이 되면 명목 금리가 지금부터 50bp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네네. 네, 그래서 한 3개월 이상은 시장이 계속 좀 인덱스로는 만약에 지수 인덱스 ETF를 사면 수익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가 한 50불대 초반 정도까지만 네. 내려주면 그러면 거의 20% 빠지는 건데 네. 유가 빠질 때 이머징이 자유롭진 않았다라는 측면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유가 빠져도 안 좋아요, 이머징은? 안 좋죠. 지금 당장에는. 그럼 뭐 해야 좋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그런 유가가 없어? 빠지고 주가가 좀 빠져주면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상황이 되니까. 주가가 빠져주면? 그렇죠. 더 빠지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초반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그 어떤 이슈도 다 흡수하면서 시장이 올라왔었던 거는 주가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주가가 거래됐기 때문에 뭘 사도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뭐 개별 어떤 종목들 단에는 상당히 싼 종목들도 있겠지만 인덱스 자체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14배에서 PBR이 1.3배 있는 상황인데 ROE가 10% 이상 올라올지를 지금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와 달러와 유가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유가와 함께 주가가 빠져주는 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뭐 거의 분기 이상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2012에서 13년 우리나라의 주가를 잘 보시면 명목금리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박스권이었습니다. 종목장만 좀 되는 장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면 나는 안 돼. 정무룩인데 정무룩? 응? 더 빠지면 안 그러니까. 돼요. 아니, 팔 기회는 줍니까? 팔 기회를 주냐는 질문은 이게 반등성이 좀 있다고 하시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좀 피면서 지금 네. 시장에서 내심 기대하는 거는 다음 주 FOMC잖아요. 다음 주 FOMC에서 파월이나 아니면 연준이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래갖고 네. 시장은 달래주거나 아니면 호키시한 뭐 발언을 하는 기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면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끝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가가 또 많이 안 빠져버렸거든요. 주가가 수치에 많이 빠진 상황이게 되면 뭐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이 나왔으면 아 연준에서는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인식을 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옐런이라든지 파월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기저효과가 크다.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수 있다. 너무 그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소설화치게 반응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정책을 낼 만한 그런 어떤 선물 보따리를 내줄 만한 건 없을 거다라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FOMC 끝나고 주가가 한 번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하루 좀 주가가 움직였다고 해서 그렇게 좀 아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약간 이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신중하시군요. 네. 신중 팀장님의 말씀이 완전 틀릴 시나리오는 뭐 있습니까? 혹시? 틀릴 시나리오 있죠. 뭐예요? 틀릴 시나리오는 뭐냐면 네. 연준에서 선물을 안 줄 거라 생각했는데 선물을 주는 거죠. 네. YCC라고 해서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든지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왜냐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냐면 뭐 자기가 지금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자금 내에서 네. 10년물과 2년물을 이제 장기물 사고 단기물 파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기물이 네. 너무 급등했으니까 스티프닝이라 그래서 워낙 빠르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컨트롤해 주는 상황이 되면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하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아 인플레이션 유발이겠네, 인플레이션 유발로 더 간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시장의 변동성이나 아니면 좀 지지부진한 게 틀릴 가능성은 뭐 그런 연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신 팀장님 말씀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연준의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뭔가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부스팅 될 텐데 그러려면 지금의 주가 조정 가지고는 연준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주가 조정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선물을 주기에는 이벤트적으로 연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네. 작년에는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됐었잖아요. 네.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현금 살포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소비의 지표들이 악화되니까 네.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선물을 줬는데 지금 와서 보면 PMI는 여전히 52에서 살짝 눌린 거고 네. 유가도 회복했고 주가도 회복했고 경제 지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서플러즈하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주가가 좀 10%에서 15% 빠졌다고 울고 있다고 계속 선물을 주면 울고 있는 애는 배 터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울더라도 자기의 네. 진짜 이게 그냥 짜증이 나서 우는 애 같은 경우는 좀 달래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정말 배고픈 상황이 되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배고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저희들의 판단인 거죠.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2021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5% 네, OECD가 네, 네. 자 애초에 뭐 아 성장률 좋지 당연히 기저효과 포함해서 저 4-5%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6.5%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채 금리가 좀 빠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네. 그죠 입찰이 있었던 날이기도 네.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한 금리의 상승을 시장이 주목했다면 네. 야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봤잖아. 야 성장을 보자. 성장이 예를 들면 4-5% 나올 때 금리가 저렇게 막 올라가는 거하고 그렇죠. 성장이 6.5% 나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장이 보면 유가가 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약화되거나 연준에서 선물을 안 줘도 야 이제 성장 보자. 맞아요. 실적 장세다. 맞아요.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우 좋습니다. 그게 이제 연준도 이렇게 성장률 잘 나오니까 당장 네. 시장이 네. 계속 우상향하면서 뽑아주면 좋겠지만 시장의 참가자들은 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는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니네들끼리 성장과 그 안에서의 투자를 갖고 가는 환경을 된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성장률이 작년보다 올해 글로벌 탑이라는 거예요. 네. 미국의 성장률이 좋으면 한국도 좋아지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다소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뭐죠? 달러화입니다. 다소 불편한 게 뭐냐면 달러화가 생각보다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자,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연동도 되지만 사실은 미국의 성장률의 함수거든요. 우리가 2012에서 13년 그리고 2018년에 한국이나 이머징은 별로 안 좋았어요. 2012에서 13년은 박스권이고 2018년은 수채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자기 혼자 계속 좋았습니다. 네. 왜냐? 미국의 성장률이 좋았고 달러화가 괜찮았거든요. 네. 걔네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만약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비싸진 상황에서 지금 만약 뭐 신중우 팀 네가 뭐 주식 뭐 살 거냐 하면 저는 한국 투자자라면 미국의 주식을 사겠어요. 만약 미국의 경기 회복이 더뎌진다 그럼 달러가 강해지겠죠. 왜? 다른 자산들이 다 박살나니까. 네. 그걸 해지가 될 것 같고 미국의 경기가 개선돼서 수익률이 내지는 주식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달러 자산 내에서 미국의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국 자산을 원화 자산만 갖고 있기보다는 달러의 주식 자산을 갖고 있으면 알아서 해지가 되는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금에 배분하는 외국인 자금이나 전체적인 매력도의 차이에서 작년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소위 말해서 개판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아시아 쪽 그리고 자기들이 방역 물자나 언택트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물품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먼저 백신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먼저 성장률이 2분기에는 YY로 10%가 찍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화가 재정지출이 나오고 돈이 아무리 풀려도 약해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 하나하나하나마다 원달러 환율보다는 달러화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는 인덱스는 사실 정말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중소형주가 굉장히 좋을 타이밍이긴 해요. 아. 네. 네. 중소형주가 개별 종목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현대차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뽑아준 역할은 1분기까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뽑았었던 거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올해의 기대치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2025년, 뭐 2028년까지 땡겼던 기대치거든요. 네. 고스란히 계속 녹여내야 될 것 같아요. 이익이 올라오던가 가격에서 계속 옆으로 가거나 그런 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호 팀장님 말을 난 부정하고 싶었는데 와, 설득력이 있으시네. 곳에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장은 그 하우스 뷰가 다 있고 또 맞아요. 투자 전략 팀장이시니까 네. 투자 전략에 대한 본인의 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뷰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그 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뷰를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목표고 저 좋은 거고 우리 3프로 TV가 좋은 거는 한 분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채로운 시각을 보여드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프로는 정프로대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뷰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설득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 설득됐구나. 신중호 팀장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구나. 네. 네. 또 뭐 틀리면 또 설득이 잘했다 하는 거. 근데 이제 3주 있다가 내가 예. 검사 날 건데. 네,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뭐 지금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를 가라는 거예요? 저는 뭐 중소형주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 네, 네. 코스닥에 이제 제약 바이오를 많이들 보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코스피 내에서의 중소형주라서 이게 중소형주라고 얘기하면 그 기업들이 기분 나쁠 만큼의 큰 기업들이 많아요. 아, 코스피에서? 예,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5조 원 왔다 갔다 하는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중소형주로 저희는 분류가 돼 있거든요. 아, 정프로 기준하고 틀리네. 정프로 중소형주로 500억입니다. 그러니까 500억에서 네. 뭐 1000억 안 되는 기업들인데 5조면 저희 초대형 기업인데. 초대형주죠. 초대형주.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내수가 그래도 조금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 타이밍에 오셨던 분도 얘기한 게 인덱스가 더 가려면 네. 주도주 말고 다른 것들이 올라와줘야 된다는 얘기도 저는 아까 들었는데 그렇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아까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올려놨으면 정말 따라오려면 우리 그 안에 못 올라섰던 것들이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올해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게 대부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작살났었던 업종들이거든요. 일례로 뭐 호텔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니면 뭐 유통이나 유통. 그런 기업들 지금은 타이밍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그 지수가 좀 박스권을 가고 내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는 5, 6월쯤부터는 워스트 섹터, 즉 배드 섹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네. 조금만 매출이 올라도 점유율을 확 가져갈 수 있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레버리지 네.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금 뭐 좀 선제적이게 되더라도 좀 덜 올랐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웨이트를 빼지 말라. 네. 그러니까 미국 절대 미국 쪽의 투자를 줄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네.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번에 네. 미국과 등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달러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주식을 줄이냐 안 줄이냐도 중요하지만 컨트리별로 어떻게 알로케이션 할 거냐. 근데 신중호 팀장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는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될 거다라는 그 얘기 하나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주식, 달러로 된 주식을 줄이면 그 방향성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자산 배분을 갖고 가기는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가 지금은 편하다고 하면 조금은 다소 어폐가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전 세계가 다 비싸다고 생각이 들 때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여러 방향에서 해지가 되는 상황이다. 아니, 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아래로 누가 갈지 모르잖아요.
위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위로 치고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비싸다고 생각해서 진짜 투자를 안 했지만 뭐 빠지는 폭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약간 소외되어 있는 어떤 지역이긴 하지만 만약 네. 그 달러화 자산을 사게 되면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게 알아서 해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다 싸져 있다 그러면 작년처럼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싸진 상황이면 미국도 사는 게 맞았지만 탄력이 강한 애들은 굉장히 싸져 있는 상황은 네. 위기가 왔는 상황이라서 돈을 많이 풀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달러 자산보다는 달러 이외의 자산을 샀었는 게 답이었고 지금은 뭔가 약간 불투명하고 주가는 이제 와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네. 이럴 때는 달러화의 주식의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가는 게 알겠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달러와 그 미국 주식도 약간 중소형주예요, 아니면 거기는 좀 큰 주식으로 갈까요? 미국은 중소형주라고 하기에는 되게 크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벌써 다우 같은 것들이 움직였잖아요. 보여준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다음 거는 이런 나스닥도 좋았지만 네. IT라는 기업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수요가 올라오는 것들이 앞으로는 답이다. 네. 네트워크 깔아놨으니까 뭐 일례로 만약에 에어비앤비다. 그러면 네. 에어비앤비는 작살을 났지만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그래도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 산다. 이렇게 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 오르면 코스피도 같이 오르지. 나스닥이 오르면 코스피 오르는데. 같이 오르지. 네. 성격이 같거든. 네. 근데 나스닥이 안 좋고 다우가 좋으면은 코스피는 안 좋다고 보는 코스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 다우를 사서 해지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 얘기라니까. 네,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사려면 미국 경기 관련주 이런 거 네, 사라나. 예,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빵 이런 거 말고. 뭐 그렇죠? S&P를 사면 되죠. S&P ETF나 네, 아니면 그 안에 경기 민감 섹터를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신종호 팀장님 자주 모셔달라는 지금 댓글이 엄청나는데. 제 생각에도 자주 그러니까. 모셔야 될 거. 뭔가 이 투자에 대한 전략이. 그리고 회피하지 않고. 네. 매우 좋습니다. 신종호 팀장님 주 1회 출연 신중하게 한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님 권의 신종호 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 염승원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